이거 더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지루하다면 얘기해줘야겠죠. 맨 처음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그 미얀마에 뮤직 클래스가 있잖아요. 이제 음악 시간. 음악 시간에 노래를 각자 준비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치만 제가 준비해간 게 This is the moment. This is the moment. This is the day. 근데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Grade 5 때였으니까 초등학생 때였지. 근데 국제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학교에 있잖아요.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.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저기로 가면 중학생들이 다니는데 저기로 가면 고등학생들이 다니는데.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혹시 너 중학교 형 누나들이랑 같이 약간 스페셜한 그런 보컬 팀에 들어올 생각 있냐 했는데 그때 제가 뭔가 제 노래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제 내 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약간 취미로 하기 시작하다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이돌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한국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떻게 딱 마침 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서는 왔을 때 밴드부로 시작했어요.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 뭔가 스스로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을 했어요. 아 이거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다. 가수를 하고 아이돌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.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혼자 그러면 밴드부를 시작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해서 밴드 친구들이랑 하고 그리고 아이돌의 오디션을 볼 거 아니에요. 오디션을 보면서 그러니까 앞에 오디션들은 다 진짜 너무 2, 3차 가서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. 이 저에게 약간 할 수 있는 듯 없는 듯한 계속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.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시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은 다른 길을 찾아볼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마지막 오디션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오디션을 봤는데 그것도 떨어졌어. 근데 그 오디션 관리해주신 분께서 저를 이 회사로 이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이 회사랑 딱 했는데 마음에 드셔 해가지고 여기 와버렸네. 생각해보면 나는 이 내 곁에 있는 이 멤버들이랑 힘을 할 운명이었고 여러분들이랑 나는 운명이야.